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은요, 사람 손길로, 사람의 기술로도 아직 인공 번식이 안 된 굉장히 독특한 친구를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는 거의 25개에서 27개의 해구가 있습니다. 이 해구 중에서도 가장 수심이 깊은 바로 마리아나 해구에서 산란을 하는 독특한 습성을 가진 친구인데요. 수심 3000m 이상까지 들어가서 산란을 한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수심 1000m에 이 친구들, 심해어 친구들을, 수심 2000m 이 친구들을, 수심 3000m에 이 심해 친구들을 다 제끼고 들어가서 산란 후에 부화해서 우리나라 하천까지 다시 돌아오는 친구들인데요. 어떤 친구일지 가서 제가 그 하천에 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기릿! 야, 자 여러분 이제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쪽 보부터 해가지고 좁은 구석을 샅샅이 찾으려고 하는데요. 와, 여기 뷰 좋죠.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실뱀장어 채집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해줄 우리 생물도감님 그리고 우리 조성장 선생님이랑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곳에 많은 분들이 실뱀장어를 잡으러 오신대요. 그래서 이거를 납품을 하고 직접 키우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처음이라 열심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채집은 조금만 이따 하고, 우선은 이렇게 보자면 여기가 좀 독특한 게 약간 뻘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돌멩이랑 해서 숨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데 숨어 있다라는 거죠. 몰아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몬다고 이렇게 나오진 않죠?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기. 아, 경험자 말을 들으셔야죠. 아, 네. 자,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싹. 얘들이 바닥 속에 파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시. 과연? 짠! 제발, 오. 와, 여기 기수죠, 여기가? 그렇죠. 바다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기수지형이랑 가깝다 보니까 이렇게 참게, 아가도 나왔네요. 나왔어요? 와. 와, 잡았습니다. 저 여기 보면은, 여기 한 마리, 그 다음에 여기 두 마리에서 실뱀장어가 나왔네요. 와, 여기서 실뱀장어를 만날 줄이야. 이 친구들이 양식이 좀 돼가지고, 예. 우리 시타가 위에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그 민물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해서 민물에서 먹이를, 몸통이 약간 빨갛죠? 네. 약간 저 실지렁이들, 깔따구 종류 이런 수생물들을 얘들이 먹고 올라온 지 한 2주 정도 된 애들에. 아. 포인트를 공략하는 거죠? 오, 방금 여기 지나쳤는데 여기 있었다고요? 자, 여러분 제가 열심히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오. 포인트만 딱 걸러 뜨는 거예요.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어. 또 나왔어요. 네. 이쪽 보시면 대부분들은 물속 전체를 다 뒤지려고 그러거든요. 물속 전체를 뒤지려면 힘들어요. 얘들이 숨어있는 포인트만 딱 집어내면 되는데. 이야, 여러분, 이거 반은 제가 잡았습니다. 반은. 저 밝히긴 했거든요, 같이. 자, 이거 여러분 보이시죠? 제가 알기로는 바다 기수 지역이나 이런 데 이제 장어들 들어가러 무덤 쌓아놓는 거 그런 거라고 제가 배웠었거든요. 네? 원조. 아, 원조예요 형님? 아, 선생님? 오. 3탑 적응을 해야 하잖아요. 그걸 이해한 것이 돌무덤이. 지금 방금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런 돌무덤들이 있는 이유를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삼투압, 그러니까 이제 기수 민물 만나는 지점 또는 물이 많이 들어왔을 땐 또 염도가 올라가고 하니까 이런 곳에서 편안하게 쉬기 위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이런 돌무덤을 쌓아놓으면 장어 친구들이 생존율이 좀 늘어난다고 합니다. 저런 곳에 이게 뚝이 있고 이런 조그만 하천에서 이제 거슬러 올라오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바다거든요. 반대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와서 점점 해서 민물로 올라가는 거죠. 보통 이제 뱀장어 같은 경우에 실뱀장어, 이 장어 같은 친구들은 이제 양식으로 산란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은 이제 산란 시기에는 다시 바다로 들어가서 심해에서 산란을 한다고 합니다. 잡았대요? 우와. 진짜 하나 나왔어요. 뭐예요? 길이. 작년도. 와, 실뱀장어도 나왔다. 와. 요건 하얗죠? 어, 얘는? 요건 요번에 올라온 거예요. 아, 요번에 올라온 거?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얘가 좀 큰 아이인데, 얘는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1년에서 2년 사이. 와, 이 정도가 2년까지 1, 네. 2년 사이에요? 이게 거의 1년생이라고 보면 되는데, 작년에 늦게 올라온 애들은 1년일 수도 있고, 일찍 올라와서 못 큰 애들은 또 2년일 수도 있어요. 와, 신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작은 하천에서도 장어들이 잡힌다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잡는 건데, 이 실뱀장어 친구들은 양식으로 해서 이제 산란하거나 번식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이제 번식기가 되면 다시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이제 심해에서 3000m 이상에서 번식을 한다고 하는데, 넵투세팔루스라는 그런 유생 단계를 거쳐서 그 작은 실뱀정어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아직 사람이 못하는 게 자연 속에 아직 많다라는 거죠. 신비로운 겁니다, 이게. 네,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아직도 많아요. 네,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 제가 한번 쑤셔봅니다. 와, 나왔다. 이번에 나왔다. 두 마리 나왔다, 이번에. 100%. 되게. 근데 보통 일반인들이 여기 와서 이런 어업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를 해도 되는 건가요? 해도는 되나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유튜브에 보니까 보통은 어업을 해서 납품을 하는 쪽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여기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번에 저 혼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저 혼자 해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입니다. 딱 여기 있겠네. 그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돈 밑에 있었거든요. 제가 봤거든요. 나와요, 나와요. 과연? 자, 나왔어요. 자, 나왔어요. 자, 풍경은 그냥 하천 느낌이 납니다, 여러분. 갯벌 하천? 자, 이번에 해볼게요, 여기다가. 흔들리죠, 여러분? 저도 흔들립니다. 이게 바로 리얼리티. 자, 올립니다. 여러분, 과연? 오, 잡았다. 저 잡았어요. 보세요. 저는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야,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잡은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또 심해에서 올라왔다고 하니까 반갑네. 이거 잡을 수가 없어서 우선 제가 잡은 친구 바로 넣도록 할게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예. 그 실뱀정어가 보통 마리당 얼마 정도씩 하나요? 올해는 지금 한 2,000원대. 아, 마리당 2,000원 정도요? 예. 아, 생각보다 싸네요. 이거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자, 근데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보통 양식장이나 이런 데 가서 나중에 무럭무럭 자라서 저희 식탁에 올라오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인간이, 저희 사람이 직접 산란을 받아서 뭐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매년 해오고 있는 그런 거예요. 지금 잡은 아이들은 진짜 어디로 가나요? 아, 중간 상인들이 있어요. 이거 사가는 사람들이. 네네네네. 그럼 그분들이 이제 여기저기 산 걸 모아서 양만장, 이제 양식장에다가. 네네. 이제 넘기는 거죠. 아, 그래서 양식돼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거 이제 많은 분들이 잡아다가 이거 보고 잡아다가 팔면 어쩌나 걱정을 하시는데, 이제 일반인이 잡아다 파는 게 불법일 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 인건비도 안 나와요. 사실 엄청 비싼 것 같지만 하루 종일 해도 팔아봐야 뭐 얼마 안 나옵니다. 600원에서 2,000원인데 그때그때 다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돈 벌어서 사드세요. 이게 무슨 구멍이지? 참개 구멍인가? 구멍이 진짜 많아요. 혹시 아시는 분? 와, 정말 신비로운 친구들인데요. 이렇게 작은 소랑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다시 거슬러서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연어랑 황어랑 이렇게 회귀한다는 느낌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느낌으로 친구들이 이렇게 거슬러 올라간다는 게 너무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물고기들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인데, 여기 보면 돌멩이들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쌓여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것들도 실뱀문장어들이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가 힘들 때 이런 사이사이에 쉬면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고 그러라고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아, 여기를 넘어가면 마지막 구간인데, 여기가 이렇게 물살이 센데 이거를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죠? 오, 굉장히 신기한데요? 여기로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가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관문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여기로 올라가야 담수가 되는 거구나. 와, 오늘 진짜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와, 오, 나온다. 자, 오늘 잡은 전부로님하고 조롱 선생님하고 셋이 잡은 실뱀장어랑 검둥장어, 그리고 어린 변장어들인데, 그래도 제법 많이 나와줬어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잘 나온 거라 생각이 듭니다. 좀 잘한 개체들이 많이 보였다고 보는데, 요 정도가 한 1년 정도 자란 거죠? 1년에서
거의 1년생인데 2년짜리도 있어요, 간혹. 이게 양식장에서는 사실 1년이면은 성어까지 돼서 출하가 되는데 완벽하게 출하되죠. 네, 자연에서는 이렇게 성장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검둥장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식 명칭은 전부 다 이제 뱀장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한 수십 마리가 이렇게 나왔네요. 와, 그 먼 곳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 한 수천 킬로를 달려왔겠죠? 그렇죠. 이 작은 아이들이 42마리네. 아, 오늘 42마리를 잡았네요. 색깔이 가지각색이네요. 어. 이 친구가 진짜 하얘요. 그게 진짜 오리지널 실비뱀장어. 오늘 이렇게 좋은 거를 보게 되었네요.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족대로 이 실뱀장어를 바로 이곳에서 잡아왔는데 저는 이런 데 있을 줄 몰랐는데 굉장히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마리아나 해구 수심 3000m 이상에서 산란을 해서 1에서 2년 정도 걸쳐서 일기까지 온다고 하는데 굉장히 신기했던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저렇게 하시네요.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서 물의 방향이랑 생각하셔서 이런 식으로. 오, 참깨 나왔네요.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기수지역에서 많이 살아가는 참깨입니다. 네, 체장 금지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 잘 보시고 채집을 하셔야 됩니다.